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양손에 풍선을 한 개씩 들고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풍선의 꼭지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손을 놓았을 때 이 풍선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안에 무엇을 넣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하나는 위로 훅 날아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가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인간의 내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가치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보여주죠? 제 마음이 보입니까? 제 의도가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쑥 내려간다면 어떨까요?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신부님이 갑자기 강론하다가 불쑥 내려와. 그리고 이 뒤에까지 올 줄이야. 그죠? 맨날 신부님 피해갖고 뒤에 앉았는데 오늘은 꼼짝없이 당했다. 그죠? 에? 심지어는 흰 좌석에 앉아. 이 뭔 일이야 이게? 에? 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 색다르네. 네. 맨날 뒤만 쳐다보고 있다가. 근데 남미에서는 맨날 내려와서 강의를 했어요. 네. 신자들에게 더 가까이, 어떤 때는 막 쫓아다니면서. 네. 죄는 속도가 붙습니다. 막 뛰다가 멈추려고 하면 안 멈춥니다. 막 이렇게 막. 네. 재밌었는데. 내면의 의도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애써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가지 비유들입니다. 오늘만 해도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일어날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 내면에 들어있는 무게감을 이해하고 긴장 좀 타라.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풍선의 외골격에 불과하다.
그것은 언젠가는 터져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그러니 그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에 집중을 해서 너희의 무게감을 조금이나마 뽑아낸 뒤에 마지막 내가 너희를 정화하고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돕게 스스로를 허락해라. 이 말을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일독서입니다. 처음에는 꽃입니다.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옛날만 해도 우리 못 먹고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동네 잔치 아마 일부러 그가 봉사합니다. 와, 그 하고 남아 떡 조각에다 하는 얻어가가 집에가 아들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기라. 요즘이야 뭐 떡이 남아 돌지만서도 옛날에는 다 궁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서 전이나 몇 개 얻어오마. 그걸로 우리 집은 또 잔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술과 잔치상으로 애써 묘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그죠? 임금은 잔치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린대요. 하지만 그 잔치는 육체적인 의미에 우리의 쾌락을 더해주는 잔치가 절대 아닙니다. 영혼이 정말 기뻐하게 될 잔치인 거죠. 영혼은 언제 기뻐할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을 마주할 때 영혼이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기쁨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기쁨을 점점 상실해 가거든요. 어릴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삼촌이나 이모나 오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바뀌죠. 가치관이. 어떤 삼촌이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삼촌에 대한 환대가 달라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면의 즐거움이 돈에 대한 가치로 뒤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세속의 힘에 영혼을 사로잡힌 나머지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데 둔감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작업을 위해서 너희가 진짜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 모든 결애들에게 씌워진 널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덮개에 감싸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옷 잘 입은 사람이 오면 왠지 아이고 저분은 좀 있어 비인다 하고 후주근하게 입고 오는 사람 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들어있는 색깔을 보지는 못하죠. 이 사람이 정말 충실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곧잘 누군가를 험담하고 거짓에 감싸여 있는 사람인지 속에 흉계와 음모가 가득한 사람인지 알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훗날 하느님은 이 덮개를 다 벗겨버리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외적 가치관들을 싹 다 없애고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깊이 숨어있던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두 부류가 나뉠 겁니다. 그동안 선을 꽁꽁 숨겨왔던 사람, 내가 하려는 좋은 일들을 어떻게든 안 들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몰래 처리했던 사람은 마침내 그것이 드러나면서 너무나도 찬란한 등경 위에 올려지는 등불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 겉으로는 온갖 착한 척, 선한 척, 신심 깊은 척 생쇼를 했지만 실제 속에는 돈에 대한 탐욕과 자신에 대한 이기성에 온통 감싸여 있던 사람은 그것이 마침내 쪼개지고 깨어지는 그날에 너무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도망칠 때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자리를 선물해 주시죠.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옥이라는 곳의 존재도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악인들이 당신과 머무를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라고 그곳을 마련하신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빛이 싫어서 그곳으로 가는 거죠. 주 하느님께서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이제 괜찮다 울지 마라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지 이 선한 영혼이 악인들 가운데 감싸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순환과 수모를 당했겠노 이제 괜찮다 울지 마라 내가 이제 너를 끝까지 영원 안에서 보살펴 줄 테니까 이제 걱정 마라 괜찮다 내하고 같이 가자 반대는 큰일 나는 기고 경을 치는 거고 그죠? 반대는 요 복음에 나오죠. 예? 뭐 합니까?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성경은 항상 두 가지 면모를 거의 동등하게 묘사를 합니다.
선한 이들에 대한 위로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아주 공정하게 이야기하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흠결은 하느님께서 기꺼이 메꿔주시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근본 무게감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도 쓰러져요. 악한 사람도 선할 때가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착한 사람도 착하다가 어느 날 정말 화가 북받쳐가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도 지 자식 돌볼 때는 선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고요. 어머야 그래 아이고 어째 이래 털이 비단결 간혹 하고 앉았다 가있기네. 놈들 보면 다 고슴도치인데 지 눈에는 그래도 이뻐 보이고 그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살아있어요. 나쁜 놈들도 사기치는 놈들도 자기 자식 외국 유학 보내려고 사기처가 그 돈으로 자식 유학 보내는 겁니다. 그런 최소한의 사랑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게감이 어디에 더 치중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본질이 선인데 넘어진 건지 아니면 본질이 어둠인데 선한 신용을 한 건지는 훗날 하느님께서 구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나서서 심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필요한 식별을 할 뿐이죠. 왜? 드러나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비유와 같은 겁니다. 잔치상이 마련됐어. 오세요. 한번 거절할 수 있죠. 아이고, 지난번엔 내 말 못 들었는갑다. 한 더 있어. 두 번도 몰라서 실수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흔히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3세 번을 정식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 주차장에 맨날 차 대놓는 우리 바로 앞에 비로집 하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만나가 아이고 여 또 차 대놓으셨네. 에? 이제 그만 성당도 좀 오시지. 에? 막 핑계가 막 하나부터 열까지 끝도 없어요.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아이고 여 성당 차 대놓고 여 걸어올 것 같으면 좀만 더 그러면 성당이네. 이제 성당 나왔어. 안 나올 거 알지만 기회를 줘보는 겁니다. 모르죠. 나올지 늦게라도 대세받을지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우크라이나가 한참 시끌시끌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을 이제 막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걱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는 일찍부터 정전 상태로 휴전, 정전 근데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양측이 어마어마한 무기의 개발을 하고 있고 언제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전쟁 시작되는 건 일도 아닐 낀데. 진정한 구원은 이 상태에서 해방된다고 빚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예를 들어 통일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어떤 위협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언제 어디라도 혹은 내부에서부터의 위협이라도 있는 거죠. 뭐가 있는 동안?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이 생생히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쟁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거든요. 그 내면의 영혼의 방향이 올바로 정돈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뢰감이 확립된 사람이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걸 묘사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독서는 비유의 책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사야서죠.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 두 가지 표현이 애매한데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서술할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서술될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가운데 줄 하나만 마지막으로 읽고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보장해 드릴게요.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